돌아보니 몸이 아직도 흙하던 채로 피규어가 나오는 바람에 괴로워하고 있다 아이가. 그거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. 아이고 하리야 강님아 부탁한데.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.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하. 야! 아! 돌아왔다. 어머야 할아버님 가가 풀렸네 풀렸어. 잘 됐지. 이제 흑화가 풀린 몸으로 인간 세상에 도움을 주러 다시 떠나볼까? 할아버지 좋은 일 많이 하시래. 아이고야 근데 내 나이 천탈 아이가. 와 나는 계속 서 있어야 하노. 다리 아프대. 신비아파트 제작자님들아 경로 우대사상 모르나? 경로 우대사상. 나 참 점점 화가 나네. 우리가 도와줄게. 응. 엄마야 하리랑 이미가 좋은 일 많이 한대.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.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. 만들어주지. 다리 뭉댕이가 뚝 하고 부러지는 줄 알았지. 아이고 편해라. 우와 드디어 나왔습니다. 정말 선량했던 도깨비의 모습 피규어. 또 다른 고스트볼. 예! 내 용돈 내 용돈. 이번 부엌신이 리턴즈 고스트볼 X라고 하는데요. 보라색의 고스트볼. 굉장히 부엌신이와 비슷한 느낌의 고스트볼이에요. 정말 부엌신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지 않아요? 야 멋있습니다. 캐릭터가 이번에 신기한 게 슈퍼맨처럼 이런 망토가 달렸는데 움직여요. 오 정말 잘 만들었어요. 이제껏 나온 피규어들은 정말 다 플라스틱으로 딱딱하게 고정식이었다면 이번 두억신이는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들었네요. 아 잘 만들었어요. 정말 믿음직스러운 얼굴에 흑화되기 전 부엌신이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귀엽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펼치고 앉아있는데요. 소리 한번 들어봐야죠. 야 너무 귀엽습니다. 금비 목소리 딱 그대로 재밌는 멘트와 함께 들어있네요. 이 고스트볼에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. 곧 시즌 1 고스트볼의 비밀 피규어들이 다시 이 네모난 모양으로 나올 건데요. 아 그럼 피규어를 또 사야 되네. 아 내 용돈. 모든 사운드가 장착된 고스트볼이라고 하고요. 고스트 칩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골묘기까지 세 개의 칩을 확인해 봤는데요. 시즌 1에 나왔던 귀신들이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아 추억이 아주 풀풀. 지금까지 두억신이 리턴즈 고스트볼 X였습니다. 그럼 안녕. 텐트 동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좋아하게 눌러주세요. 좋아하게 눌러주세요.